짧게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 펜아시아 LTE 러닝 뉴스 황희영진 김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BTS를 세계적인 보이그룹으로 선정시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가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축사를 했습니다. 현실과 맞서라! 부조리함과 싸워달라는 내용으로 축사를 했는데요. 이 방시혁 대표는요, 서울대학교 인문대 미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아니 방시혁 대표가 서울대 미학과를 나왔어? 네. 야, 나는 천문학과 나왔는 줄 알았지. 천문학이요? 아, 무슨 소리예요? 미학과 나왔잖아요. 야, 그럼 어떻게 그 전 세계를 비추는 별, BTS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 천문학과 나왔으니까 세 세계를 빛내는 별, BTS를 찾은 거 아니겠니? 천문학 맞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버닝썬 논란으로 현재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승리 씨가 8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승리 씨는 그동안 뭐 마약과 성매매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아, 이리 형이 저 혹시 한마디 할 게 있는지 한번 해주시죠. 아, 약은 약사에게, 승리는 아이 저기 나도 부담스럽다.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어쨌든 그 예. 거짓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맞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모든 네. 게 다 밝혀졌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뭐 승리 씨에게 뭐 마지막 또 하실 말씀.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는 예. 이런 일이 터질 줄 알고 빅뱅이 그런 노래를 만들었나? 어떤 노래요?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네. 요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예. 아, 솔직하게 네. 진실을 밝혀주세요. 네, 모든 의혹이 다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말이죠. 2019년 2월 셋째 주 베스트 아이돌에 선정이 됐습니다. 무려 54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 2위부터 5위까지 방탄소년단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강다니엘의 54주 연속 1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야, 강다니엘이 54주 1위 한 게 뭐 별거냐? 야, 이거 뉴스거리도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강다니엘 54주 1위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야, 강다니엘이 앞으로 60주, 600주 계속 1등 할 텐데 1등을 못하는 게 뉴스거리지. 이게 무슨 뉴스거리야? 말되네, 말돼. 1위 못하면 그게 뉴스거리겠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 정말 훈훈한 소식이에요. 연예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 연예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애쓰고 모든 걸 희생했던 매니저들에게 자동차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휘성, 한예슬, 토니안, 이효리, 유세윤 씨 등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애써주신 매니저에게 자동차를 통곡에 선물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해. 아, 이리 형도 매니저에게 자동차 같은 거 선물 좀 해보세요. 야, 선물해줄 매니저도 없지만 돈도 없어요. 아이고야, 어떡해. 그럼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하지만 우리에게는 리스가 있지. 아, 리스 있죠. 그럼. 리스. 제가 그래서 많이 알아봤어.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같이 그 소비자들은 이 정보에 빨라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좀 알아봤는데, 이 샤비오라고. 샤비오? 리스 렌탈 상품들을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하는 방식으로. 아이, 잠깐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지금 PPL 하시는 거예요? 영진아.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쇼핑몰 홍보하고 있네. 영진아,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다. 여기는 소비가 수익이 되는 그런 구조의 아주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보세요. 어디라고? 샤비오. 샤비오? 샤비오. 아, 그만하세요. 그만. 영진아, 이렇게 해야지. 한 달 리스값 낸단 말이야. 아, 그만해요. 그나저나 이 매니저들은 리스일까 아니면 사줬을까? 리스지. 왜요? 그래야 리스로 한 60개월 끌어가지고 몇 년간 묶어놔야 될 거 아니야. 아, 무슨 소리야. 중간에 못 그만두게 하려고.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올가 매는 거야 그게. 아, 이분들 다 사줬어요. 어쨌든 리스는 샵이오라고요? 그럼요. 예, 네, 어쨌든 묻어가는 것 같다.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어쨌든 연예인들의 따뜻한 마음 정말 배울 만합니다. 지금까지 LTE 뉴스 황영진 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